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그저 그 부동산 실명법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 부동산 실명법은 정확하게 하면 부동산 여러분 우리 책은 63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됐습니까? 명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이렇습니다. 부동산 이걸 실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명의에 관한 이름으로 등기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명법은 뭐를 금지하고 있냐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명의신탁은 뭐냐면은 갑건데 갑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갑이 가지고 여러 법률적 제재를 받는 경우, 야, 명의만, 이름만 너 앞으로 좀 이전해 놓자. 명의만, 이전해 놓는 거. 이걸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맡기는 사람을 뭐다? 명의신탁자라고 그러고, 맡아서 이전받은 사람을 명의, 수탁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 신탁자 실질적으로는 누구냐면은 신탁자. 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거나 법률적 규제를 받는다. 그럼 내 거는 너 앞으로 좀 이전해 놓자. 이걸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우리 실명법에서 이런 명의신탁 못하게 하고 했을 때는 무효고 해가지고 만약에 적발되었을 때는 심지어는 과징금 벌가금 물고 조금 심지어 심하면은 됐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 3일짜리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심지어는 별까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못하게 하는 것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에만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하면 틀립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기타 등등, 저당권, 뭐 가등기, 역시 등기 등록, 뭐 이런 등 전부 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 이런 명의신탁, 야, 내 건데 너 앞으로 이전해 놓자 하는 걸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는데, 만약에 했을 때는 이런 명의신탁 약정.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험에서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다시,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뭐, 약정이 무효인데 그에 따라서 등기하면은 무효다. 잠깐만, 이렇게 만약에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이자간의 명의 신탁이라는데, 이자간의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 약정 6자, 무효. 그럼 등기도 무효. 자, 그럼 누가 소유자냐? 그럼 등기해놨다. 누가 소유자냐? 하면 등기가 기준. 그럼 등기했는데 무효,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권리자? 신탁자가 권리자. 됐습니까? 그래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럼 누가 권리자냐 하면은 명의 무슨 자? 신탁자. 명의 신탁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갑이죠.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다. 그럼 권리자는 말소에서 찾아오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오거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어쨌든 누가 권리자냐 하면 신탁자가 권리자인데 수탁자가 말소 또는 이전되기 전에 제3자에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그냥 막연하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런 선악불문 하고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103조 뭐, 103조, 108조, 이런 통정,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신탁자가 언제든지, 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 했는데 약정무효, 등기무효. 그러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찾아오기 전에,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했다. 그럼 수탁자는 무권리자임에도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무조건 유효.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이걸 거래 안전이라고 그러네.
강한 거래 안전에 대해서 제3자는 무조건 유효하다. 악일지라도 유효.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할 텐데, 일단 명의, 신탁, 약정 6자 나오면 무효부터 시작한다. 이게 하고 제3자 무조건 악일지라도 유효, 그 두 개 꼭 지켜주고 됐습니까? 그럼 만약 이런 경우 제3자에 처분한 경우는 그럼 신탁자 못 찾아오잖아요. 이럴 때 그럼 수탁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부당이득과 손해배상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명의 신탁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금방 우리가 했던 거죠. 갑거를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걸 이제 2자 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자, 3자, 그 다음 계약형, 요 세 가지가 기본 유형입니다. 자, 기본 유형은 몇 개 있다? 세 개. 2자, 3자, 계약형 또는 약정형, 그 다음 특례, 특별히 예외, 아예 명의신탁이 아닌 것, 요렇게. 그럼 크게 나누면은 요 지금 다섯 개로 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면은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세 개. 기본 유형 세 개, 그 다음 특례, 배제. 요렇게 꼭 아예 요 실명법은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어도 좋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은 기본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자 간의 명의신탁 이걸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자, 갑근대 을 앞으로, 너 앞으로 해놨자.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누가 권리자라 했습니까? 신탁자, 권리자. 그러면 만약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신탁자는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신탁자가 찾아가기 전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제3자는 무조건 와다 103조 뭐 108조 이런 거 아니면 그대로 유효. 제3자의 그냥 선의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명의신, 그러면 이건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누가 걸리냐면 신탁자가 권리자다. 그러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신탁자가 찾아오기 전에 수탁자는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처분한 경우 그냥 막연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하는 거. 이게 기본형. 기본형은 우리 금방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출제하는가? 요거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누가 권리자냐 하면 신탁자가 권리자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수탁자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말소 이전, 신탁자가 찾아가기 전에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가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그대로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인데, 자, 3자 간의 명의신탁은 뭐냐면 여러분 뭐죠? 병 겁니다. 자, 병의 집을 누가 샀냐면 갑이 샀습니다. 갑이 샀단 말이죠. 갑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 그러면 갑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사면서 병에게 야, 등기는 우리 친구 을 앞으로 등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매도인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매도인이 병 앞으로 등기했을 때 이게 명의신탁 등기 무효. 그럼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샀지만 너 이름으로 해놨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자, 그러면 이렇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하면 누가 권리자냐? 앞으로 누가 권리자냐? 누가 권리자냐? 누가 권리자냐 하면 등기를 기준한다, 이게. 그럼 등기가 무효니까 을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는데 무효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하면은 매도인 병이 여전히 소유자다. 그러면 병은 말소해서 다시 갑에게 이전. 병이 말소해서 갑에게 이전. 근데 병은 야, 갑 너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나 또 번거롭게 하기 싫어. 이렇게 병이, 원래는 병이 말소해서 갑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병이 안 나선다. 그러면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직접 안 됩니다. 어?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매도인으로부터 신탁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고 됐습니까? 자, 직접 안 됩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의 직접 이전 또는 직접 말소 안 되고 매도인을 모아여 대위해서 말소해서 다시 이전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인이 말소하거나 안 가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신탁자 또는 매도인이 말소 안 하고 있다. 근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제3자가 뭐 103조, 108조가 아니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탁자는 직접 말소나 직접 이전 안 된다 했잖아. 매도인을 대위해 항상. 그러나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수탁자가 스스로 자의로 이전 등기 해줬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신탁자는 직접은 항상 매도인을 대위하거나 해야 되는데 직접은 안 된다. 근데 수탁자가 스스로 자의로 이전 등기 해줬다. 제3자에 처분하지 않고 해줬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3자간의 명의신탁 일명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형 약정형인데 그래서 여러분 실명법에서는 유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유형에서는 주로 뭐 3자 즉 중간 생략형이 아니면 약정 계약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계약형은 자 신탁자가 주로 돈 주인입니다. 이걸 전주라고 하죠. 자 누구한테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야 병의 집을 너가 좀 구입해서 매수해서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라. 그래서 다음에 잠잠해지면 나한테 이전하든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을이 수탁자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을 때 요럴 때 갑을 전주를 명의 신탁자라 그러고 요걸 뭐 수탁자라 그러고 되겠습니까? 자 수탁자가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은 이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 자 중요한 건 요선이 매도인이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뭐 모르고 있는 경우 물건 선이라야 물건 변동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고 뭐 알아도 됐습니까? 어쨌든 이게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등 물건 변동 선인 경우는 우리 법에서 물건 변동 그대로 유효 완전히 누가 소유자가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대요. 하고 근데 제3자에 처분했을 때 제3자 그대로 유효고 그럼 이 완전히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되려면은 요 매도인이 뭐라야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 되겠습니까? 유효고. 자, 그럼 이 매도인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수탁자가 일방당사자 되고 상대방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하면 아 계약형 약정형이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물건 변동 하면 유효고 명의신탁 약정 하면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은 무효고 요이 상태는 무효인서는 해지라는 말 없습니다.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부당이득으로 오로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준돈, 어? 준돈, 이거 매수 자금만, 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 잘 나옵니다. 해지라는 말 못 씁니다. 무효인 상태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못 온다 하는 거.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의 오직 준돈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자, 근데 요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게, 오, 그러면 아까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을.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면은,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 악이다, 등기 무효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땅 나왔을 때 매도인이 선이다, 누가 소유자? 을 수탁자. 매도인이 악이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매도인 하는 거. 등기 무효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신탁자는 오직 준돈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취득한 후에 갑의 요청에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무효, 무조건. 갑의 의사가, 신탁자 의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다시 신탁자 의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뭐 물건이든 돈이든, 돈은 준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 그걸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탈법 행위로서 무효. 무슨 행위로서 무효? 탈법 행위로서 무효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 약정, 안 가면 을이 그걸 처분한 후에 그 대금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 전부 다 무효. 그래서 오로지 갑의 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오직 매수, 준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뭐 물건이 흘러 들어가든, 돈을 처분한 후에 돈이 들어가든 무조건 무효.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탁자가, 그러면 스스로 이전, 스스로 자의로 이전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됐습니까? 스스로 자의로 이전하면 그대로 유효고. 또, 자, 그러면 어른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죠. 자,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 매수 자금은 반환해야 되는데, 근데 을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고 나는 빚지는 거 질색이다. 난 너한테 받은 돈 돌려줬는데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이전하면은, 매수 자금 대신에 대물 하면은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저 신탁자 의사에서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효인데, 매수 자금 외에, 그래서 갑에게 뭐 부동산이든 돈이든 넘어가면 유효한 거는 스스로, 수탁자 스스로 자의로 이전, 이거 유효. 그 다음에 매수 자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이전하면 그것도 뭐 유효하는 거. 그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거죠? 자, 요 계약형인지 앞 시간에 앞번에 본 이런 중간 생략형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선생님, 가별병으로 나왔을 때, 자, 여러분 요건 병원식을 누가 매매 계약했습니까? 갑이. 자, 계약은 갑이 하고 등기는 을. 계약은 갑, 등기 을. 계약 갑, 등기 을. 계약 갑, 병원식을 갑이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했다. 갑이 계약하고 을에게 등기했다. 이걸 중간 생략형.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약도 누가? 을. 병원식을 계약도 누가? 을. 등기도 을. 계약도 을. 등기도 을. 계약한 사람과 등기한 사람이 같다. 뭐 계약형. 단지 갑은 을에게 매수 자금만 제공.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식을 계약은 갑, 등기는 을, 중간 생략형. 계약은 갑이 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했다, 중간 생략형. 계약도 을, 등기도 을, 계약도 을, 등기도 을, 이걸 뭐 계약형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저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실명법은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형이 들어 있어야 된다, 세 개.
지금 했죠. 세 개. 뭐 기본형 이자, 기본형을 이자 3자, 중간생략형, 그다음 계약형 약정형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례. 무슨 내? 특례. 특례는 세 가지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자, 여러분, 종중은 우리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해, 김씨, 무슨 갑 종중재산인데, 자, 종중대표자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건 명의신탁이잖아. 이건 신탁자, 수탁자자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요 종중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지만, 종중 장손 이름이나 종중 대표자 이름이나 안감 다른 사람 제3자 이름으로 등계 놓는 거, 이것도 무슨 신탁입니까? 명의신탁이죠. 그럼 우리 배우자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 남편 거는 남편, 마누라는 마누라 건데, 남편 재산을 마누라 이름으로 등계 놨다.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게 세 가지. 그것이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 회피. 세 가지입니다.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 회피. 이러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 회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가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자, 여러분 일반 용어는 명의신탁약정. 자, 명의신탁약정. 유효. 명의신탁 등기. 유효. 그러면 자, 법률상 누가 소유자냐 하면은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소유자냐면 수탁자인데, 자, 수탁자는, 자, 신탁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수탁자는 법률상 소유자지만 타주점유다 하는 거. 타주점유자고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돼 있어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 또는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요 특례는 명의신탁 맞지만 요 세 가지 목적이 없는 한,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요거는 특례에서 유효로.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고 취득시효 못하고, 그럼 이렇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소유자고 신탁자는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또는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아까 자, 채무자인데 이런 채무자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해 놓습니다. 이걸 양도담보죠. 자, 그러면 보통 때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채무자가 소유자죠. 하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놨습니까? 채권자 앞으로.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양도담보의 구조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양도담보의 구조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양도담보의 구조지만 완전한,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왜 소유권 이전해 놨습니까? 저당권 대신에.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거. 이걸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명의신탁, 보통 때는 누가 소유자지만,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누가 앞으로 이전해 놨다? 채권자. 이건 저당권 대신에. 이걸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자 명의로 공유로 등기하는, 이걸 상호 명의신탁,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넣으면 안 되고 지분 이전.
그죠? 요거 기억하고 신탁법, 신탁업법에 대한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실명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실명법은 유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합건물법 살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건물법? 집합건물법.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집합건물법을 한번 보는데, 그럼 집합건물법은 주로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개입니다. 요 권리관계와 집합건물은 두 개,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그럼 권리관계는 구분 소유권. 권리관계는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하면 네 개. 세 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아죠? 요건 건물, 요건 토지, 그지? 그럼 관리관계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관리인, 규약, 업무 위반자의 조치, 재건축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우리가 여러분 그 토지 등기물 그 요 집 우리가 일반 그 단독 건물의 경우는 여러분 그죠? 일반 단독 건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무슨 또로 별도로 있지만 우리 집합 건물은 아파트 요 그래서 요 집합 건물은 어떤 걸 이해하냐면 아파트, 오피스텔, 그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죠? 빌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 34평을 분양, 평당 1억 주고 32평 3억 2천 원을 1000만 원 주고 32평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3억 2천 주고 분양받았다. 그러면 3억 2천 같으면 아야 32평 같으면 그죠? 곱하기 3.3058. 한번 3.3을 곱하면 이게 한 105점 얼마 얼마 제곱미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등기부를 딱 떼보면은 이게 84제곱미터. 이거는 이제 0.30이요. 곱하면은 이거 한 25평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평당 1000만 원 주고 3억 2천 주고 32평을 분양받는데 등기부에 84 이렇게 딱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으로 하니까 25평이다. 나머지는 가면 7평은 어디 도망가냐. 나머지는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등기부에 기재하지도 않는다. 그죠? 막 그런가. 그래서 주로 우리 민법은 주로 뭘 가지고 내냐면 이 공용 부분을 가지고 냅니다. 대지권은 어디에서 냈냐면 등기법. 그래서 이걸 뭐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설명하기 힘들고 이 대지권은 막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이 그죠? 터득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건물인데 그 전유분만 등기하고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고 그러면 건물 등기부 하단에, 표제부 하단에 또 대지권 기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구분소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 하면 전유 부분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전유 부분만 84 돼 있는데, 이전하면은 공용 부분도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온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소에서 소유권의 대상하면은 전유 부분만 한 거. 그다음에 이런 공용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용 부분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유로 보는데 민법상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권리관계는 구분소유권인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대지권인데 요거는 건물, 토지. 그래서 등기는 전유부분만 등기한다.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기재한다.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분양자의 담보책임인데 됐습니까? 분양자의 담보책임인데 자 분양했는데 분양자를 이런 시행자라고 하죠. 건물 지은 사람을 시공자라고 그러고 그죠? 했는데 존속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방공사의 하자는 몇 년? 10년. 그럼 급하게 하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10년이나 그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기간을 시작하는 점은 언제부터 10년, 5년을 시작하는가? 그래서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인도한 날, 즉 점유한 날, 그치? 이거는 뭐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준공검사, 이걸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한 사용승인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산.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됐거나 훼손된 경우. 자,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아파트에 됐습니까? 주민이 나 혼자만 있습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까?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눈에 쉽게 보이니까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된 날로부터 1년. 눈에 보이니까. 언제부터 1년? 된 날로부터 1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관계인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권리 관계에서 그죠? 이런 공용 부분의 공유 법률 관계. 민법상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잘 출제합니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의 공유의 법률 관계인데, 요거는 첫째.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 없다. 분할 청구 없고 공용 부분만의 지분 이전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공용 부분 하면 무조건 전유 부분과의 무슨성? 일체성. 분할 청구 없고 지분만의 이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용 부분의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런 거 그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는 거. 요거 잘 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용 부분의 수익은 지분 비율. 여섯 번째 공용 부분의 지분은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뭐 면적 비율.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그래서 뭐 일곱 번째 공용 부분의 보존은 각자. 그러면 이 보존 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게 물권적 청구권.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요거. 요 사용. 수익과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수익과 비용. 전용공의 면적 비율. 지분 비율이었더라. 그 다음에 요 공용분의 지분만의 이전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전용분과 일선성 등기도 안 한다 하는 거, 분할 청구 없다. 뭐 요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죠? 하고. 그래서 분할 청구도 없고 분할도 없다 하는 거. 항상 전용분과의 무선성이다, 일체성이다 하는 거. 그런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덟 번째 공용 부분의 변경. 은 원칙 몇 분의 몇, 그런 4분의 3 이상 찬성, 과다 비용. 과다 비용이 아닐 때는 과다 비용이 아닐 경우는 통상 집회 결의. 통상 집회 결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자, 어쨌든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관계는 관리단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관리단은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소유자라야 관리단 구성원이 된다. 그럼 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아파트 소유자로서 구성되는 관리단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관리단 집회 필수적이다. 그래서 집회 없는 관리단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집회는 정기 집회와 임시 집회로 나오는데, 정기 집회는 매년 한 번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예? 반드시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으면 관리인은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특히 자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5분의 1 찬성으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하면은 누가 소집하느냐 하면은 관리인이 소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관리인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소집한다. 자, 관리인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소집한다 하면 관리인은 자기가 소집 안 하면 되죠. 원래 뭐 정기 집회든 임시 집회든 누가 소집하냐 하면 관리인이 소집한단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소집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관리인이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자기 해임시키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 그래서 5분의 1 이상 소집을 청구한 때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이내에 일단은 관리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이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자 일주일 이내에 움직여야 되고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날을 정해 가지고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아니하면 자 만약에 청구했다 일주일 이내에 관리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날짜는 2주일 이내에 이 날을 정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하면은 소집 청구한 자는,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원래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자,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기 때문에 무엇을 결의할 건지 당연히 알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공휴일 때는 모두, 수인일 때는 됐습니까? 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이거요. 어쨌든 각 구분 소유자에게 뭐 한다?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에서는 각 구분 소유자에게 뭐 한다?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일 때는 여러 명 모두가 아니고, 됐습니까? 여러 명,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실명법에서는, 가담법에서는, 실행 통지할 때, 실행 통지, 수인이다, 모두,
집합 건물법에서는 집회 통지 주인이다. 의결권을 행사할 1인. 행사할 1인. 이렇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각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집회 결의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 집회 결의가 있었는데, 절차나 결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절차는 법령 규약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경우는 안날로부터 6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로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의결 정족수? 특별 의결 정족수인데 5분의 4는 세 가지입니다. 자, 재건축 결의,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 멸실 시 복구, 그 다음에 연대 서명, 요거, 여러분 서면은 하면은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뭐를 기재하고? 내용을 기재하고, 자, 5분의 4 연대 서명 받았다.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연대 서명 합의가 있는 경우는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있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자, 세 가지입니다. 재건축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 멸실 시 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서명 내용 기재 적고 연대 서명 합의 몇 분의 서명 받았다? 5분의 4. 자, 그 다음에 4분의 3, 다섯 개. 5분의 4, 3개. 5분의 4, 3개. 4분의 3, 5개. 공용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사용금지, 경매 청구, 인도 청구. 됐습니까? 예. 요런 거는 해제 및 인도 청구 4분의 3. 그 다음 소집 통지에서 명시한 사항만 결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아까 했죠. 그래서 소집할 때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소집 통지할 때 그게 명시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고, 그래서 자, 통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결의할 건지 당사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소유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서면 대리인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은 여러분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됐습니까? 자,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됐습니까?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자,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한다? 선임해야 됩니다. 필수적이고. 자,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임기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하는 거. 규약은 오직 자기들끼리의 사항을 규율한 거다 하는 거. 그래서 규약은 임의적이다. 자, 임의적이라는 말은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다 하는 거. 관리단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규약이 없으면 뭐로 결의하느냐 하면은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업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용도 변경 금지인데, 위반했을 때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다시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는 대표자가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청구한다.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소유자일 때는 사용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요거는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세입자, 점유자라고 합니다. 요거 점유자가 위반했을 때는 해제 및 인도 청구, 소유자도 아닌데 해제 및 인도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 1차, 2차 똑같습니다.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4분의 3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디에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요렇게 사용 못하게 하거나 경매하거나 그 다음에 소유자고 아닌데 해제 및 인도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업무 위반자 조치는 몇 단계로 나눈다? 2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대표자가 직접 청구하고 2단계는 대표자가 4분의 3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디에 법원에 청구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인데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인데 그죠? 자, 5분의 4는 8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근데 78%가 됐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82%. 자, 재건축 결의가 됐다. 82% 예를 들면. 자, 하면은 만약에 이 18%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결의가 있을 때 지폐를 소집한 자는, 요 노란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폐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채고해야 됩니다. 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니까 서면으로 채고해야 되고 채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채고 수령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답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채고를 받았다 꼭 해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고를 받고 2월 이내에 해답이 없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 서로 해답한 거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최고 기간 2월이 경과되었을 때 됐습니까? 그럼 경과되었거나 안 가면 뭐 최고를 받고 가만히 있다. 그럼 참가하지 않는 단어로 해답한 거로 보고. 그럼 이런 경우는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매수 지정자. 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지정된 자, 이걸 매수 지정자가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뜻으로 해답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시가로 파세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팔아야 되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팔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다시 팔았던 사람이 대파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대파세요 할 때는 상당 금액, 팔 때는 시가 됐습니까? 팔 때는 무슨 가? 시가고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고 있다. 팔았는데 다시 대파세요 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대파세요. 아, 2년이 경과되고 대파세요 할 텐데 그때는 상당 금액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5분의 4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지 전체 5분의 4가 아니라 동별로 각각 건물마다 별개로 5분의 4 따진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복구인데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 멸실시 복권. 면적이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2분의 1 이하 멸실시 복권은 각 구분 소유자가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입니다. 이 뭐를 복구하느냐 하면 공용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의 복구인데 이런 경우 가격 2분의 1 초과했을 때는 재건축 수준입니다.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집합건물법은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죠? 민법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여러분 그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